오늘은 거제 블루시티 투어 없는 날 이곳에 우리 거제의 지역 지문 기자님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 이 신선대의 이름 없는 몽돌해변 이곳에는 거제 시민들도 잘 모르는 보라색 몽돌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는 신선대 가는 길에서는 이 보라색 몽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오면 보라색 몽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 이 몽돌이 보라색인 것은 거제에서 유일한 곳인데 저 바위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이 몽돌도 상당수가 보라색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이 신이 나셨네요. 우리 거제의 오리지널 거제 출신 기자님이신데 이 보라색 몽돌 신선대 오늘 처음 보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거제로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 신선대에 보라색 몽돌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거제 여행 오신 분들도 이곳에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데 이런 이름 없는 몽돌 해변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몽돌이 이 거제도 신선대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 신이 나셨습니다. 소녀 같은. 그대로 오세요. 네. 예. 모두 오세요. 라고. 사랑해요. 네. 아주 시키지도 않으셔도 너무 척척척 잘해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라색 몽돌이. 이 보라색 몽돌은 물 속에서 보시면 더 선명하게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상당수가 보라색입니다. 신선대 저 바위 있는 쪽이 올 9월 달에 촬영한 어쩌다 발견한 하루 드라마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촬영할 때는 이 몽돌이 보라색이었는지 아마 바빠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동굴도 있어요. 네, 동굴도. 저 동굴에는 들어가, 저도 김팀장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제도 신선대 오시면 보라색 몽돌이 그제도에 유일하게 있는 신선대 이름 없는 몽돌 해변 내려오는 길이 저기서부터 내려오시면 이 몽돌 해변 크진 않지만 아주 아담한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